이중호 주고받으면서 가운데로 아하! 패스킨 깁니다. 백승우 앞에 넓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최원 체력 수비 백승우 자 벗겨냈어요. 백승우 우와 원더골입니다. 1대0 원성 FC 백승우가 자신의 재능을 뽐냅니다. 순간 패스 미스가 나온 이후에 백승우 앞에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백승우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 번뜩일 수가 있는 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백승우가 최원철의 도전을 떨쳐내면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공용은 닫고 백승우 쪽으로 흐른 공 백승우가 최원철과의 경합을 이겨내고 아 발바닥 통해서 완벽하게 벗겨낸 이후에 슈팅까지 군더더기가 없는 슈팅까지 가는 마무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 백승우 대단한데요. 한번 몸의 충돌 밸런스 유지하면서 턴 이후에 슈팅 완벽합니다. 두 주먹 불끈 백승우는 이렇게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김동률 낮게 깔면서 오른쪽으로 정확한 패스 열어놓고 김민수 꺾어줬어요. 박사쪽 슈팅 들어갑니다. 완벽한 득점 하지원이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1대1 하지원 3경기 연속 골 화성FC 상대 2경기 연속 골 오늘 경기 다시 출발합니다. 와 지금은 춘천시민축구단의 공격이 완벽한 팀 공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고요. 김동률의 전환 패스 완벽한 패스 김민수 꺾어놓고 두 명 사이 공간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비어있던 하지연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열어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저 감상하시죠. 김민수 투 하지연 와 예술입니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춘천시민축구단 리그 최강 화성FC를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다가 끝끝내 균형을 맞춰냅니다. 하재현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1대1 남아있는 시간은 28분